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운동도 뭘 하면 좋을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정해드리는 식사, 운동, 리셋 루틴.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 언니 제시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 친지분들 만나러 가시지 못하고, 그나마 다른 명절이랑은 다르게 좀 명절 음식 많이 안 드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를 쉬거나 이제 일을 쉬는 기간이 좀 늘어나다 보면은 괜히 좀 더 몸도 늘어지고 누워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식사도 많이 무너졌다 이런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1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올 초보다 코로나 때문에 체중이 늘었다 라고 답을 했고, 평균적으로 4.9kg, 거의 5kg가 증량을 했다라는 통계였어요. 이후로는 배달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돼서가 1위였고 2위가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였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딱 5일만 해볼 수 있는 식사, 운동, 리셋 루틴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왜 하필 5일이냐 하면요, 막연하게 나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살 뺄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건 사실 어떠한 행동에 방향성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촉발시키려면 실행 계획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실행 계획 안에는 언제까지 그걸 할 거고 얼마나 어떻게 뭘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5일이라는 기한을 둔 거고요. 그리고 그 기한 안에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좀 정해보고, 운동도 뭘 하면 좋을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정해드리는 이런 식단 운동 계획표를 한번 짜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내일부터 데이 1 돌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선 식사 리셋 계획부터 세워볼까요? 식사 리셋 루틴 세우기 전에 제가 두 가지 대원칙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대원칙은 제가 예전에 급진급바 운동 안 하고 식사로만 했었던 브이로그가 있었는데 그때 세웠던 대원칙이랑 동일해요. 첫 번째는 프로 배출러 되기.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5일 동안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는 잘 내보내는 것, 잘 배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거. 물 많이 마시기, 물은 2리터 이상 마셔주시고, 식이섬유 매 끼니마다 꼭 챙겨주기. 꼭 풀떼기, 생채소 아니어도 돼요. 구운 채소, 파프리카, 곤약에도 식이섬유 들어있고요. 또 통밀, 오트밀, 현미, 이런 도정하지 않은 산소화물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한 끼에 식이섬유 하나씩 챙기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로 드실 수도 있고 발효식품으로 드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매일 챙기기 어렵다고 하시면은 멀티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영양제 아침 하나씩만이라도 챙겨주시면 배출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대원칙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 모든 과정이 즐거워야 된다, 5일 동안. 그래서 단호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5일 동안 내 입맛에 맞는, 그렇지만 조금 더 건강한 버전의 식사로 바꿔보는 그런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좀 더 좋아하는 음식, 먹었을 때 만족스러운 음식이 있을 텐데 그런 음식들의 좀 건강한 버전을 찾아서 식사 계획표를 꾸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계획표를 이제 한번 짜보겠습니다. 추천드리는 메뉴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땡기고 좋아하는 내 식성에 맞는 메뉴를 뭐 하나만 골라서 5일을 먹어봐도 되고, 아니면 다 한 번씩 뭐 드셔보셔도 되고, 두 개를 골라서 번갈아가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침 메뉴 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는 아무래도 소화기관들이 다 안 깨있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먹기보다는 좀 가볍게 먹되, 복합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서 포만감이 점심 전까지 허기지지 않게 쭉 오래 갈 수 있는, 그리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도 조금씩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식단으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메뉴는 통밀이나 현미빵에 아보카도 스프레드 올리고 계란 후라이 올려서 먹는 그런 오픈 샌드위치예요. 여기에 건강한 빵으로 복합탄수화물 챙기고 계란으로 단백질, 아보카도로 건강한 지방이랑 식이섬유 이렇게 챙겨주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아침 메뉴는 아침 되면은 소화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한번 올렸 썼는데 스무디 레시피 드리에요. 아보카도랑 바나나랑 우유 같이 갈아서 드셔도 좋고, 사과나 양배추 거기다가 물 해가지고 드셔도 좋고, 이런 스무디류도 아침으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오트밀 레시피예요. 오트밀로 할 수 있는 네 가지 레시피를 예전에 단호TV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트밀 또한 굉장히 식이섬유 비율이 높은 좋은 복합탄수화물 중에 하나여서 아침에 드시기 너무너무 좋아요. 네 번째 아침 추천 메뉴는 그릭 요거트 한 그릇에다가 토핑 올리는 거. 아이스 블루베리도 너무 좋고요, 견과류도 좋고, 브라솔 같은 시리얼류도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약간 크리미하고 크런치한 식감 같이 있는 거 사족을 못 쓴다, 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메뉴 추천합니다. 는 바로 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메뉴는 식물성 음료에다가 브라솔 프로틴 초코나 프로틴 베리 같이 해서 먹는 거. 이건 아침에 시간 진짜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금방 휘리릭 말아서 먹으면 되니까. 다섯 가지 아침 메뉴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내 입맛, 내 취향에 따라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점심, 저녁 추천 메뉴. 점심, 저녁 메뉴는 양 자체는 아침보다 조금 더 포만감 있게 가져가되 요 안에서의 영양 비율은 탄수화물 조금 더 줄이고 단백질을 좀 본격적으로 더 많이 늘려서 하루 전체 영양 밸런스가 탄단지 비율이 조금 더 맞춰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식이섬유도 아침에는 약간 곁들이는 정도였다면 점심이랑 저녁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 저녁 메뉴로 추천하는 첫 번째 메뉴는 통밀 파스타예요. 통밀 파스타는 요즘에는 이제 마트에서도 많이 팔고 구하기 쉬우니까 여러분 취향에 맞게 짧은 숏파스타, 펜네파스타나 푸실리 같은 면도 좋고 아니면 긴 파스타 면도 좋은데 중요한 건 여기에 충분히 많은 단백질원을 추가해서 넣어 먹는 거. 그래서 면의 양보다 이런 단백질원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통밀 파스타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파스타의 좋은 점은 샐러드 접시를 따로 챙겨서 먹지 않아도 이 안에 다양한 야채를 넣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버섯, 양파, 가지, 저는 파프리카도 가끔 넣기도 하고요. 면순이분들, 면 못 끊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 메뉴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점저 메뉴는 살 빠지는 김밥이라고 단호TV에서 한번 다룬 적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김밥이 은근 칼로리 높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얼마든지 건강한 버전으로 바꿔서 먹을 수 있거든요. 현미밥 쓰고 그 안에 채소 충분히 많이 넣고 단백질원 빵빵하게 채워 넣으면 옆구리 터져도 살찔 걱정 없이 영양 비율도 되게 건강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좋은 휴대용 식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 레시피 참고해서 한번 밥순이 분들은 김밥 메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점점 메뉴는 양배추 쌈인데요. 김밥만큼이나 휴대성도 좋고 만드는데 어렵지도 않아서 나는 도시락 싸다니면서 밖에서 주로 점심 저녁을 해결한다 하시는 분들 요 메뉴 꼭 추천을 드려요.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점점 메뉴는요. 빵순이 분들이 아 왜 빵 메뉴 안 나오지? 빵 메뉴 하나 나올 때 됐는데 하실 것 같아서 샌드위치 메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당연히 레시피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는 식이섬유 폭탄으로 진짜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닭가슴살 미니볼로 단백질까지 아주 낭만 하게 챙겨주는 배빵빵 샌드위치 버전이 있고 모닝빵에다가 계란 샐러드 넣어서 만드는 레시피가 준비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점저 메뉴는 라자냐예요. 근데 그냥 라자냐 아니고 가지 라자냐. 가지 절대 못 먹는 가지 헤이터들도 너무 맛있게 먹고 나서 가지인 줄 알고 깜짝 놀란다는 그 가지 라자냐 레시피인데 이 단일 메뉴로 먹기에는 조금 포만감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자냐 면을 사서 라자냐 면 반절 그리고 가지 썬 거 반절 해가지고 이렇게 겹겹이 겹쳐서 드시면 좀 더 포만감에도 좋고 라자냐 메뉴는 어떤 분들한테 취향 저격이냐면 크레이프 케이크나 이렇게 쌓여있는 거 이렇게 한 번에 딱 떠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그런 막 밀가루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라자냐 메뉴가 되게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밥순이, 빵순이, 면순이, 밀가루순이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점저 메뉴를 한번 소개를 해봐드렸고요. 사실 점심, 저녁 때는 외식 약속이 잡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5일 동안 나 외식 약속이 있으면 이번 주에는 못하겠다. 이 외식 약속 끝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야지 하지 마시라고 5일 안에 외식이 잡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외식 장소를 내가 고를 수 있을 때는 가능한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메뉴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빔밥도 좋고 샤브샤브도 좋고 포키라고 생선이랑 식이섬유 많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좋고요. 외식 메뉴에 대한 선택권이 없더라도 먹으러 갔을 때 이 메뉴를 한번 쫙 스캐닝을 해보고 탄수화물 원을 3분의 1 정도만 덜어내고 먹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덜어놓은 음식도 내가 다시 먹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옆에 떼놨는데 계속 거기에 눈이 자꾸 가. 그래서 다 같이 쉐어하는 음식 먹고 마지막에 또 덜어놓은 거 먹고 되게 이럴 때도 과식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 다음 한 끼를 샐러드 같이 가볍고 좀 몸에 수분 보충이랑 식이섬유 보충 더 해줄 수 있는 음식으로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운동 리셋 계획표로 넘어가 볼게요. 운동 리셋은 1일부터 5일차까지 하나도 안 겹치게 매번 새로운 단호TV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고, 아무래도 우리가 한동안 운동을 놓고 있다가 오랜만에 운동을 하려니까 의지도 안 생기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운동 시간부터 조금 조금씩 운동 시간을 좀 길게 늘려갈 수 있도록 이 5개의 운동을 한번 짜봤어요. 이 운동들은 아무래도 소근육보다는 대근육을 많이 쓰니까 땀도 많이 나고 칼로리도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 같은 운동 시간 대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람차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운동했을 때의 그 뿌듯함, 성취감을 느끼면서 5일 이후에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기에 스트레칭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 바로 스트레칭 하실 수 있다 하시면 운동이랑 붙여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운동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못했어요 하시면 자기 전에라도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레전드 스트레칭 추천을 하는데, 이게 17분이라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5분짜리 버전도 있는 거 아시죠? 단호TV가 여러분들이 숨을 곳이 없게 모든 대안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5분이라도 꼭 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이 운동 영상 리스트는 재생 목록으로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연휴 기간에 무너졌더라도, 또 내가 지금까지 식단 루틴, 운동 루틴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도 한번 편하게 만만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5일짜리 식단 운동 리셋 계획을 한번 같이 세워봤어요. 딱 5일밖에 안 되는 만큼 오랜만에 댓글 챌린지 해볼까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운동했는지 안 했는지 동그라미 X표로 표시해주시고, 뭐 먹었는지도 한번 써주시면 저도 한번 보고 응원도 해드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조언도 해드리고 할게요. 이렇게 바뀐 식사 종류, 식사량, 그리고 운동을 딱 5일만 지속을 했을 때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몸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에, 내 태도에 일어나는 변화까지도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공유를 해주시면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시작할까 말까 간만 보고 있는 분들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